네, 기타는 깁슨 팬더만 있는 게 아니라 뮤직맨이 있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를 가장 잘 만드는 브랜드 예. 중에 하나죠. 뮤직맨. 우리가 가장 많이 뮤직맨을 이제 접하게 된게존 페트루치 아예 모델인데, 그렇죠. 예, 어떤 기술력, 사운드 이런 것들이 정말 최접점에서 그런 퀄리티를 딱 이루고 있는 정말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죠. 저 하드쉘 케이스도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견고하죠? 그 예전에 이제 그한 10년 전쯤에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직장인 밴드 분들이, 네. 예,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예. 좋은 악기를 사용해서 이제 밴드 생활을 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기타가 이제 뮤직맨이었던 거죠. 뭔가 그만큼 잘 만든 웰메이드의 브랜드의 에. 대명사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존 페트루치가 아닌 뮤직맨 예. 네,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우리 컨트리보이 문성 씨 왔을 예. 때 저희가 한번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니처를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때 했던 모델이 그냥 뮤직맨 일렉기타 발렌타인 네,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269만 9천 원이었단 말이죠. 오늘 하는 기어는요.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네처의 BFR입니다. 이 BFR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BFR이 이제 어니볼 뮤직맨이잖아요. 볼 패밀리 리저브라고 해갖고 우리 볼 패밀리의 그런 모든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한 스페셜 에디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뮤직맨 뭐 커스텀샵? 네 그렇죠. 팬더에서 보자면 커스텀샵 아니면 디럭스 예.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적절.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된 가격이 325만 9천원으로 269만 9천원의 가격대에 비해서 약한 60만원 정도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BFR이라는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면은 이건 뭐 뭐, 괜찮은 네 괜찮은 스펙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도 이제 존 페트루치 모델 많이 하면서 BFR도 해봤고 그냥 일반 스탠다드 라인의 모델들도 해봤지만 BFR이 물론 기분 탓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만듦새가 사운드와가 그게 한 단계 위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쳐보면은 이게 그래서 감이 좋아요. 네, 딱 쳐봤을 때아 요거는 이 가격이면은 일로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 발렌타인 모델도 그렇게 오늘 BFR 모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예쁜 그런 디자인적인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볼 패밀리 리저브. 1984년 어니볼 패밀리는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에서 프리미엄 기타와 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고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가족 경영 회사입니다. 스털링 볼과 그의 두 아들 브라이언과 스캇. 그러면은 이제 브라이언 볼 스캇 볼이겠죠? 그렇겠죠? 네. 현대 레이저 기술과 전통적인 악기 제조 방식을 융합하여 퍼포먼스와 연주감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악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 여러 볼들 있죠? 스털링 볼부터 브라이언 볼, 스캇 볼등이볼 패밀리들의 가족의 이름을 걸고 야,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약간 그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볼 패밀리 리저브. 그렇습니다. 제임스 발렌타인 시그네처의 이 디자인적인 특성을 보자면 일단은 지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판. 지판이 이 색감이 뭐 너무 예쁘죠. 이게 로스티드 메이플 렉,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우리 그러니까 베이크드 뭐 메이플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거와는 또 다른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메이플이 되게 좋은 메이플이에요. 네. 이 로스트하고 베이크하고 뭐 어떻게 요리 방식이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베이크들은 기름을 바르고 로스트는 물을 바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닌가? 베이크. 잠깐만요. 그냥 다 베이크와 로스트의 차이를 한번 우리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적으로 잡은 로스트 앤 물론 베이크라는 식당도 있네요. 네. 자, 로스트는 고기를 오븐에 구울 때랍니다. 베이크는 제과류를 오븐에 구울 때래요. 뭐라는 거야? 결국 똑같은 거 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였는데, 뭐, 다른 쪽에서 이미 베이크드 메이플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왜 그냥 로스트 방금 메이플로 한게 아닌가, 뭐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베이크냐, 로스트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나중에 뭐 오븐 쿡도 뭐 이런 거 네, 나올 것 오븐 쿡드 메이플. 같아요. 예,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괜찮네요. 좋습니다. 그건 아니고 스팀드 메이플 나올 스팀도 것 메이플 같고요. 그런 거 네, 나올 것 보일드 메이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98cm 전장에 39mm 두께, 74mm 12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애쉬 바디에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 렉 지판, 그리고 머신 헤드가 쉘러 M6IND 락킹 헤드 머신입니다. 너트 너비는 41.3mm고요. 되게 네. 가늘죠? 지판 공률은 10인치, 25.4cm, 254mm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 네. 미디엄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그리고 648mm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뮤직맨 커스텀 와운드 스태거드 4피스 싱글 코일 브릿지 픽업이고요.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크롬 커버 넥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은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원 볼륨 원 톤 푸시 푸시. 위로 가면은 그러니까 빠지면은 그거 이제 그 부스터죠. 네, 부스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배터리가 역시 부스터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 네, 아. 하드테일 빈티지 벤트 스틸 세드를 들어가 있고요. 요거 이게... 참 이쁘게 생겼죠, 요거. 네, 브릿지가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 저렇게 생긴 브릿지에서 막 암이 푸시풀이 다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요건... 하드테일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컨트롤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건데 네, 이건 네, 요거는 일단 20dB를 DB? 올려주는 게인 부스터예요. 그렇죠? 그렇죠? 끄면? 네. 키면? 확 올라가죠? 확 올라가죠?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이쪽에 이제 험버커를 반으로 쪼개는군요. 네. 싱글로만 운용을 시키는 거죠. 원래 이거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두 개가 나오는데 요게 빠지면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 픽업 중에 요거 하나입니다. 요게 지금 싱글이니까 하나 둘 세 개 중에 요거 하나. 하나 들어가면은 두 개. 두 개. 그쵸. 그리고 요렇게 오면은 요거 다. 다. 요거 다에다가 요거를 빼면은 요거랑 요거. 네. 겉에 거. 그쵸. 완전 싱글이네요. 그리고 네. 이쪽으로 오면은 네. 이쪽으로 오면 뭐 사실 이게 상관이 없죠. 네. 아, 싱글이니까. 네. 이게 상관이 없죠. 네. 얘를 짜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이쪽에선 브릿지 쪽에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브릿지 쪽에서 이걸 누르면 이게 20dB가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네. 컨트롤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뭔가 헷갈리는 것 같으면서도 간단해요? 네, 톤이냐 이게 볼륨이냐를 생각을 하시면 헷갈리지 않죠.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싱글 코일로 쓸 수도 있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빼놓으면은 그냥 싱글 코일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부스트를 쓸 거냐 말 거냐는 독립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 바로 써놓은 무게로 짜잔. 무게 대전을 해보시죠. 짜잔, 짜잔, 4352.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20g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요새 선생님이랑 저랑 승률 다툼이 치열한데요. 잘못 쓴 것 같다. 와, 이렇게 가볍냐 또. 아, 잘못 썼습니다. 아. 우와! 아우, 아깝다. 네, 10g 차이로 퍼펙을 아, 놓쳤네요. 딱 듣는 순간 네, 아. 3.42였습니다. 100g 딱 차이가 나네요. 아. 네, 선생님 100g 차이 나게 딱 써 주셨네요. 야, 3.42. 그러면 아주 뭐 그냥 스탠다드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타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그냥 아무 조작도 안 하는 것도 참 소리가 뭐랄까 젠틀하다 그래야 되지 이거. 네, 젠틀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부스트를 켰습니다. 싱글 코일 부스트 킹 상태에서 싱글. 이것도 좋네요. 요거 패러렐 싱글은 뭐 싱글이 싱글은 그냥 좋다. 네. 마샬 부스터 싱글 코라스도 잘 먹겠네. 이 부스트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강력하네요. 오, 일반
개인 부스트 놀랍습니다. 마샬 게임. 사운드의 성향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맨날 이제 뭐 기타들의 성향을 볼 때 빈티지류의 어떤 스트랫과 그리고 아니면 뭐 하드락 메탈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뭐 하드락과 메탈의 사이다 메탈적인데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항상 그런 포인트 설명을 드리는데 이 기타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 팝과 락의 중간 딱 그 정도 지점에서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스트랫 혹은 뭐 그 레스폴의 그런 전형적인 사운드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딱 그 포지셔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락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팝적인 접근을 하는 대안적인 사운드로 선택할 때 아주 좋은 기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뮤직맨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게 되는 존 페트루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카데믹한 메탈, 프로그레시브 메탈과 하드락의 그 중간에 아주 실험적인 점이 더 때져 있는 아주 강력한 기어이기 때문에 완전히 궤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그런 뭐 어떤 빈티지한 팝과 여기 하드락 계열의 그러면서도 아주 트렌디한 사운드를 메이킹해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딱 사운드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모니터를 더 해볼게요. 설명해야 될까? 이 소리를 이펙트 보드 갖고 만든 소리가 나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달 보드를 가지고 그 우리 은총 씨가 와가지고 오밀조밀하게 보드 짜갖고 만든 사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아니면 내일 무슨 팝 녹음이 있으니까 한 밤에 한 2시간 걸려갖고 이렇게 이펙트 조절한 거지. 막 멀티로 아니야 주음이 좀 많아 아니야. 디스토션 좀 적어봐 이렇게 만든 소리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희한하네요 참. 넥감은 기가 막힙니다. 네. 굉장히 얼터너티브한 매력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좀 그럴 것이게요. 아 네 편의점 360만원입니다. 네. 카카오몬일 때. 뮤직맨이 저런 바코드 편의점 바코드를 계속 찍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잊지 말자 뮤직맨 이렇게 드세요. 네, 잊지 말자 뮤직맨. 전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그 옛날 팬더가 재즈 마스터랑 재규어로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거일 거예요. 이런 거였는데 못한 거야 그걸 그때. 너무 세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스트레이트의 상위 모델로 만든다면 이런 게 나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 희한하게 이제 뭐 시대가 워낙 다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뭔가 가닿지 못했던 그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이름이 좋잖아요. 유진님. 응.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다. 음악남. 재즈 마스터는 뭡니까? 야 좋다 기타. 너무 좀 비싸야. 325만 9천원. 가격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도 사운드 매력이 또 그만큼 있는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개런티가 되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푸시푸시 두 개나 되고. 네. 점수 되겠습니다. 소주 진행 몇 대 몇? 가장 추천하는 가격에 비해서는 잘 받았죠. 네. 여기 또 BFR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검증된 그런 수식어라고 이제 해도 될 만큼 지금까지 많은 그런 뮤직맨의 기타들에서 그런 퀄리티를 보장해온 그런 꼬리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BFR. 물론 갈수록... 지난 시간에 예전에 우리 컨트리보이 문성 씨랑 했었던 그냥 BFR 없는 기본 모델도 네, 매력적이었습니다만 저는 BFR 쪽이 가격대를 조금 더 주더라도 이쪽으로 가능하면 오고 싶다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좀 그러네요. 네, 사람도 혹하게 하는 매력이 좀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뮤직맨의 발렌타인 시그네처 BFR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팬더죠 뭐. 네, 뭐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전형적인 네, 팬더의 세계로 돌아가서 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